이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때 这个人과 这种人 두 가지 표현 다 들어보셨죠? 이 두 표현 뜻은 비슷하지만 둘 중에 하나는요. 누군가를 비난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홍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어도 가르치고 음악이 좋아서 가끔 노래도 부르는 노래하는 중국어 쌤 박홍매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많죠.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일 때도 있고 또 부정적인 얘기, 좀 뒷담화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이 这个人과 这种人은요, 비슷한 표현이지만 사용할 때 상황과 뉘앙스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하는데요. 중국인들이 일상대화에서 자주 쓰는 这个人과 这种人의 표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这个人인데요. 这个人은 이 사람이라는 뜻으로 특정된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가리키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내 친구야. 这个人是我的朋友. 이 사람 정말 재밌어. 这个人真有趣. 이 사람 누구야? 这个人是谁? 보통 사진에 누군가를 가리키면서 나 어제 이 사람 본 적 있어. 我昨天见过这个人. 이 사람 정말 똑똑해. 这个人很聪明.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알아? 你知道这个人住在哪里吗? 너 이 사람 알아? 你认识这个人吗? 이렇게 어떤 특정된 사람을 가리키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대체로 그냥 일반 대화 중에 어떤 특정된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쓰는데요. 홍혜진입니다. 근데 这种人은 다릅니다. 这种人의 종은요, 종류, 부류를 나타내기 때문에 这种人은 정확히는 이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특정 사람의 어떤 유형, 성격 또는 성질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합니다. 대개는 어떤 사람의 좀 성격이나 특징을 일반화할 때 쓰는데 부정적인 뉘앙스를 포함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을 자주 한다거나 짜증이 많다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배려가 없다거나 이런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좀 비난하거나 불평을 할 때 많이 쓰입니다. 한국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인간, 저런 인간. 이게 누군가를 말할 때는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죠. 인간이라는 단어는 지극히 아주 보통 일반적인 단어인데 저 인간, 이 인간, 이런 인간, 저런 인간 이렇게 앞에 뭔가 대명사를 붙이면 이상하게 좀 비난하는 듯한 욕 같은 표현이 되죠. 어디 이런 인간 다 있어. 왜 저런 인간을 만나고 다니니? 이렇게. 그래서 这种人을 쓸 때 이 인간, 이 인간, 저 인간 이 표현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这种人이 들어간 우리 예문 볼 건데요. 난 이런 사람을 싫어해. 我不喜欢这种人. 이런 사람들 조심해. 这种人要小心. 이런 사람은 같이 지내기 힘들어. 这种人很难相处. 이런 사람 정말 짜증나. 这种人真让人生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这种人根本不考虑别人. 너 어떻게 이런 사람이랑 친구로 지내니? 你怎么能跟这种人做朋友? 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 잠깐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这个人도 이런 부정적인 문장에 쓸 수는 있습니다. 我不喜欢这个人. 난 이 사람을 싫어해. 这个人根本不考虑别人.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这个人은 그냥 이 사람이에요. 这个人이 부정적인 뜻은 없습니다. 어떤 그냥 특정된 누군가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고 이 외에 다른 표현이 부정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부정 표현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这个人很有礼貌 하면은 이 사람은 아주 예의가 있어 라는 칭찬 표현이 되고 这个人一点礼貌也没有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예의가 전혀 없어 라는 부정 표현이 되는 거죠. 这种人은요 이런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표현 자체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들어가는 문장은 대부분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계속해서 这种人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앞에 그 혹은 그녀를 나타내는 他를 붙여서 쓸 수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특정된 누구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할 때 많이 씁니다. 그는 뭘 하든 작심삼일이야. 他这种人做事总是三分钟热度. 他这种人做事总是三分钟热度. 三分钟热度가 작심삼일입니다. 한국어는 그나마 3일은 유지하잖아요. 작심삼일입니다. 중국어는 3분이에요. 三分钟热度, 3분 동안만 열정이 유지된다 라는 뜻으로 작심삼일이란 뜻으로 중국에서 많이 씁니다. 他这种人做事总是三分钟热度. 걔는 항상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야. 他这种人总是说一套做一套. 他这种人总是说一套做一套. 说一套, 말하는 것이 이쪽에 한 세트가 있고 做一套, 행동하는 것은 또 다른 한 세트가 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완전 다르다 할 때 说一套做一套 이렇게 표현합니다. 他这种人总是说一套做一套.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这种人을 넣어서 표현한다는 건 그 사람의 어떤 부정적 특징을 대화에 넣어서 표현하는 뉘앙스가 강한데요. 근데 这种人을 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他这种人做事总是三分钟热度. 여기에서 这种人 빼면은 他做事总是三分钟热度.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면은 약간 개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빼고 그냥 그는 뭘 하든 작심삼일이다. 아주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는 뉘앙스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他这种人总是说一套做一套. 또 마찬가지입니다. 他总是说一套做一套. 네, 이럴 때 这种人을 빼면은 그와 같은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이제 제거된 거죠. 자, 这种人을 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물론 문장에서 他를 뺄 수도 있습니다. 他를 빼고 그냥 这种人做事总是三分钟热度. 这种人总是说一套做一套.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냥 이런 사람들은 뭘 하든 작심삼일이야. 이런 사람들은 항상 말과 행동이 달라. 이런 표현이 됩니다. 네. 자, 这种人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때 쓸 수도 있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앞에 我를 붙여서 我这种人. 네, 他这种人이 좀 부정적인 뉘앙스의 표현이라고 했죠. 그러면 我这种人 할 때도 나에 대해서 좀 자신감 부족한 뉘앙스로 말하거나 나의 어떤 단점이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말할 때 쓸 수 있고 또는 그냥 나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성향에 대해서 말할 때도 쓸 수는 있습니다. 예문 볼게요. 걔는 나 같은 사람 안 좋아할 거야. 他不会喜欢我这种人的. 나 같은 사람은 행복해질 자격이 없어. 아주 열등감이 가득한 표현이죠. 아야, 我这种人不配拥有幸福. 네. 나는 항상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我这种人总是想的太多. 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잘 맞지 않는 사람이야. 我这种人不太适合跟人打交道. 我这种人不太适合跟人打交道. 이렇게 약간 어떤 나의 좀 약점이나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표현했죠. 그냥 나의 성향이나 습관에 대해서 말할 때도 쓸 수는 있습니다. 我这种人喜欢简单的生活. 나는 그냥 단순한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我这种人喜欢简单的生活.
나 같은 사람은 모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我这种人不太喜欢冒险。네, 이렇게 他这种人은 상대적으로 좀 그 사람이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표현하는 뉘앙스가 강하다면 我这种人은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나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 말할 때도 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말할 때 좀 좋은 얘기, 좀 칭찬할 때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닌 그냥 일반 대화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 또 있거든요. 바로 像他这样的人, 그와 같은 사람, 像我这样的人, 나 같은 사람,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像他这样的人, 像我这样的人. 네. 난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굉장히 멋진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나의 롤모델이야. 난 그 사람과 같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럴 때 我想成为像他这样的人. 이렇게 표현합니다. 我想成为像他这种人 하면 안 돼요. 这种人 자체가 좀 그 사람을 좀 비난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는데 나는 그 사람처럼 그런 나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면 뭔가 이런 표현을 보통 안 하잖아요. 그래서 我想成为像他这样的人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와 같은 사람은 항상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줘. 像他这样的人总是给人带来快乐。像他这样的人总是给人带来快乐. 이 또한 뭔가 좋은 표현이죠. 아주 긍정적인 부분을 칭찬하는 그런 뉘앙스의 문장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항상 조용히 남을 도와줘. 像他这样的人总是默默帮助别人。像他这样的人总是默默帮助别人. 네, 이렇게 타인에 대해서 좋은 부분을 말할 때는 他这种人은 절대 안 쓰고요. 像他这样的人을 씁니다. 像을 생략하고 他这样的人으로 할 수도 있어요. 他这样的人总是给人带来快乐. 그와 같은 사람은 항상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혹은 他도 생략하면 돼요. 这样的人总是给人带来快乐. 이런 사람, 그냥 这样的人 할 때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항상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나에 대해서 말할 때도 像我这样的人 혹은 我这样的人 다 되는데요. 보통 나의 어떤 생활 습관, 뭐 나의 성향에 대해서 혹은 좀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할 때 다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사람은 시끄러운 곳을 좋아하지 않아. 像我这样的人不喜欢热闹的地方. 像我这样的人不喜欢热闹的地方. 나 같은 사람은 항상 많은 걱정을 해. 像我这样的人总是担心很多事情. 像我这样的人总是担心很多事情. 나 같은 사람은 집에 있는 걸 좋아해. 像我这样的人喜欢宅在家里. 像我这样的人喜欢宅在家里. 나 같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게 서툴러. 像我这样的人不擅长表达自己的想法. 像我这样的人不擅长表达自己的想法. 나 같은 사람은 항상 가족을 첫 번째로 생각해. 像我这样的人总是把家人放在第一位. 像我这样的人总是把家人放在第一位. 나 같은 사람은 사교 활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像我这样的人不太喜欢社交活动. 딱 좋네요. 像我这样的人不太喜欢社交活动. 네,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도 像我这样的人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这种人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부정적인 표현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 표현할 때도 像我这种人 혹은 我这种人은 像我这样的人보다 좀 더 내 자신에 대해 좀 부정적으로 보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 말할 때도 웬만하면 像我这样的人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말할 때도 다这种人은 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불평할 때 자주 사용되므로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콕 집어서 누군가를 비난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은 像他这样的人으로 좀 좋은 표현을 하는 게 좋겠죠. 네. 인터넷 그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은 마오보이가 부른 像我这样的人이라는 노래
가 있는데요. 이 노래 가사에 像我这样聪明的人, 나처럼 똑똑한 사람, 像我这样的人, 이게 这样하고 人 중간에 형용사 하나를 넣으면은 이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像我这样聪明的人, 나처럼 똑똑한 사람, 像我这样迷茫的人, 나처럼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 像我这样寻找的人, 나처럼 이렇게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 像我这样碌碌无为的人, 나처럼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사람. 네, 다 이 노래 가사 속에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이 노래 들어보세요. 그리고 赵永华라는 가수가 부르는 像我这样的女人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나 같은 여자라는 뜻이겠죠. 저는 잘 모르는 노래지만은 나중에 여러분 듣고 싶으시면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这个人 그리고 这种人의 차이점 뭐 설명하다 보니까 像我这样的人, 像他这样的人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잘 구별하셔서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되셨죠? 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까지 환영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매쌤이었습니다. 再见. Thank you.